어디 갔나? 이쪽으로 와, 안 돼. 안 돼요. 아니, 너. 내려와. 하얘야. 우. One again. 엄마? 천천히 조심조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야. 이야. 그래가. 아. 하늘이야. 아, 천천히. 와. 우. 얼마나 화분이 넘치던지 요거 두고 온 게 조금 후회가 돼가지고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치야? 넘쳐요. 그래도 저거는 뿌리가 덜 내린 것 같아서 그냥 어미 옆에다 붙여놓고 뿌리가 왕성하게 내린 거는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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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커지겠죠. 보통 5년 크면은 엄청 크던데. 이렇게 와 또 늘어나요. 아이고 정신없네.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퀸 어딨어? 화이트 퀸. 자 화이트 퀸. 여기 스노우 퀸? 스노우 퀸이네. 화이트 퀸이 아니라 오자마자 뚝뚝뚝 잘라서 이렇게 꼽아놓고 뿌리가 막 다 나와 있어서 얼른 갔다가 이렇게 놨으니까 좀 잊어버리고 살면 또 뿌리 내리고 뿌리는 내렸으니까 적응할 거고 또 새싹을 올릴 걸 기대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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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는 거라도 정리하려고 이렇게 달개비를 이렇게 싱싱한 걸 달팽이가 먹었나? 어휴, 괜찮은 튼 이렇게 됐네. 이렇게 제품이 나도 일반 파랑 꽃 피는 이게 달개비 우리 누구야 저 동물들이 닭이 좋아하는 거 또 햄스터가 좋아하고 하여튼 좋아하는 거 네, 나 꽃도 좀 보자. 하원에서 파는 거 보면 나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행잉 바스켓에 집어놨어요. 또 잊어버리면 또 풍성하게 또 자리 잡겠지. 이게 뭐 한 2주 됐나? 일주일 됐나? 벌써 이렇게 풍성하니까. 하여튼간에 얼마나 풍성해주는지 이렇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풍성해요. 2주 된 녀석은 더욱더 잘 잡아서 꽃을 피우고 지고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완전히 잘 잡았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지는 꽃이 있고 또 올라와서 피는 꽃도 있고 조용한 이게 수요일 오후에요. 손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며느리하고 바람 쐬고 하원 들렀다가 그렇게 왔어요. 또 하루가 이렇게 가네. 며느리 쉬는 날에는 나가자. 오늘 수요일은 우리 막내 손자가 노는 날이라 데리고 나갔다 갔다 왔어요. 이쁘다. 이렇게 이뻐요. 다 자리 잡고 다 이렇게
어디로 들어갔는지 표도 안 나. 이거 필로덴드론 이거는 새잎이 나온다. 이쁘다. 이뻐요 이렇게. 페페로미야. 뚝뚝뚝뚝 잘라서 여기다가 푹푹 꼽아서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갈랑꽃에 빨간 꽃이 피는 갈랑꽃에 이렇게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은 새로 다 클 거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말까 고사리 매년 이만큼씩 매년 이만큼씩만 커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 세 개, 세 잎에. 하나가 나오면 또 하나는 노랗게 떨어지고. 이렇게. 알로카시아. 이것도 또 풍성해졌네. 가져올 때보다도 풍성한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알로카시아. 이거 꽃갈 떨어질라. 이렇게 꽃갈 떨어질라. 알로카시아. 엄청 엄청 잎이 커졌네. 오, 가져올 때보다 잎이 엄청 엄청 많이 커지고 크고. 좋아요.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 언제 이만큼 크나? 언제 이만큼 크나? 와, 새끼도 안 났지, 왜? 다 잘라줘야 옆으로 새끼를 낳을 건가? 요거는 쉽게. 요거는 쉽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른 분갈 시켰는데, 그 다음엔 새끼를 안 낳아요. 왜 그럴까? 이게 잔잎 파리를 많이 나오고, 새끼를 안 낳아요. 왜 그럴까? 이것도 나오네. 이뻐요. 표도 안 나. 빈자리가 없는 거 보면은 표는 나는 건가? 우산나무 이거를 빼버릴까? 빼버릴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딱 펴지면은 이렇게 잎이 이쁘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것 봐. 오, 커지네. 폈어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오므려서 나오는 거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피면서 핑크빛으로 내줘요. 얼굴을 속에 이렇게 핑크로 나올 때부터 핑크로 나오나 봐. 좋아요.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레드 색깔 이뻐요. 해가 따뜻한 점심 이렇게 가지고 화분 다 말랐어. 실내에서 쓰는 화분은 이렇게 말라가지고 실내로 자꾸 들어가야지. 화분값도 안 하게 세일해가지고 공짜로 거저 얻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도 뿌리 나와서 새끼 나오네.
좋아요. 이제 다 매달려. 자리 없으면 까짓거 매달려. 매달려서 큰. 이것도 매일매일 쑥쑥 자라는 것 같아. 환경이 좋으면은 쑥쑥 자라요. 지들도 여기가 좋은 거 알아요. 와, 이쁘다. 이뻐요. 멍 때리기 좋은 곳. 커피 한잔 들고 멍 때리고 좋은 점심시간 끝나고 오, 조금 있으면 또 손녀가 손자가 또 끝나고 올 시간. 그러면 또 전쟁터가 되죠. 잠깐 할머니 쉬는 시간.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 아이고, 시간은 빨리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것도 즐거운 하루. 여기 시드니 로즈 가든. 안개비 가든이에요. 너를 치우고 싶은데 보낼 데가 없네. 이렇게 참 여기 있으면은 폼도 안 나고 화분만 아깝고. 화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자리가 아깝고. 저거다 올려놓을까? 에이, 엎친데 덮치면은 그래도 살아가겠지. 해보자. 하하하. 뭐 그런 대로 그냥 거기 얹혀 살아라. 이렇게 거는 빼주고 얹혀 살아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를 좀 더 많이 보고 꽃을 보겠지. 제라늄, 너는 같이 살아. 꼬아버리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더 빠졌어. 이걸 치울 수 있는데 치울 수가 없다니까. 포팅 매치도 쓰고. 나는 아직까지 치렁이가 싫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줄이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너도 이쪽으로 비켜. 이렇게 비켜. 그게 맞네. 그럼 이쪽에 한 줄 치우고. 너무 좁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씩 치워야 돼요. 보면 볼수록 괜찮아요. 좋아요. 아이고, 또 이거 세웠네. 아, 세운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운다고 맨날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데. 엄마 좀 세우지 말고 하면 반만 쪼그라들게 3분의 1만 쓰는 거니까 눕혀야 꽉 차 하는데. 에이, 또 이게 또 엉망으로 된 것 같아. 에이.